보기에는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영민할 것 같은데 눈치가 없어. 그래서 남들한테 이 생각이란 거를 하고 봐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되게 좋고 고집은요 엄청나게 세요. 그래 안 그래? 네. 그래서 이 본인은 좀 능력적인 거나 봤을 때뭘 봤을 때는 원래는 본인은 손으로 뭘 만드는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뭘 이렇게 좀 가졌어야 되는 건데 내가 조금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은 내 재주에 대해서 내가 하던 계획에 대해서는 내가 빨리 결과를 얻거나 뭔가를 얻거나 하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야. 그래서 항상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머니가 올해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동의 바람이 조금 있어. 변동할 일이 올해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변동 계획이나 이동 계획이 올해 혹시 있어요? 아니요. 이렇게 아직 다 잡힌 건 없어? 네. 근데 어머니 내가 8월달, 9월달 되면 찬바람 불면은 이동의 변동의 계획이 어머니 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머니는 올해 이게 운으로 봤더니 이별의 공방이 많아요. 작년에 제가 그치? 네. 왜냐면 어머니 이별의 공방에 들어서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쉽게 얘기해서 뭔가를 좀 일어서야 되고 근데 어머니는 올해는 변동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어머니 속을 알수 없는 여자, 절대 속에 대해 뭔 생각인지 마음으로 얼굴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. 싫음일 때 좋은 것도 표현 안 하는데 결정을 확고하게 지으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는 뒤도 안 돌아보는 스타일. 그리고 본인은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네. 왜 없어? 그냥, 네, 딱히 아직은 없어요. 왜냐면은 본인이 지금 뭘 움직여야 되는데 망상에 빠져 있어. 그러니까 뭐 미쳤다 얘기 아니라 나 혼자서 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망상에 내가 빠져 있다고. 혼자서 왜 혼자서 나 혼자 고뇌하고 대씻고 혼자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있는데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의욕,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 이런 게 내가 많이 지금 없어서 삶에 대한 거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내가 보기 많다고 보여요 어머니. 뭐를 하고 살고 싶어? 어머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마음에 담아놓은 거 없어? 네. 왜? 그냥 계속 그 결혼 생활 하면서도 일은 조금씩 계속 하고 있었어서 계속 그 일은 하고 있고 다른 걸 특별히 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. 왜냐면은 내가 뭔가가 이렇게 발휘가 돼야 돼요.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데 바뀌지 않으면은 가치관도 안 바뀌고요. 삶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. 너무 침체되어 있는 삶, 너무 갇혀져 있는 삶.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마냥 그 우물 안에서 내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훨씬 더 크게 방출될 수가 있거든. 근데 그냥 이만 하면 되지 뭐. 그냥 이만 하면 뭐 지금 당장 뭐 금전에 돈에 뭐 크게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해주세요. 크게. 크게 변화가 돼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지금 돼 있는 삶을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사도 그만,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그만.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. 그게 뭐 어떤 부귀공명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작년 올해가 쉽게 말하면 이별의 공방이 들어서 누구랑 뭐 헤어지거나 뭐 이런 기회를 겪었어서야 됐고 올해는 올해 해운년에 들어서는 올해 해운년부터는 지금 쉽게 해서 내가 뭘 변동을 해서 올 가을부터 내 생일 때 8월 때 음력 내 8월 때 생일 때부터는 내가 뭔가 시작하는 기회적인 운이 들어와 있어요. 그 기회적인 운만 잘 잡고 가도 어머니 나쁘지 않고 뭐할수 있는 기회적인 것도 괜찮아. 근데 조금 둔한 거, 머리가 조금 미련한 것만 조금 빼면은 눈치만 조금 있으면 훨씬 더잘살수 있다라는 거지.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앞으로가 어떤가가 좀 궁금해요. 앞으로가 어떤? 내가 발전했으면 앞으로도 없죠. 내가 뭔가 발전을 해야지 앞이 있는데 발전하지 않으면 앞이 없죠. 발전을 할 거야, 안할 거야? 내가 노력을 할 거야, 안할 거야? 그냥, 그러니까, 이렇다면 그냥 거기서 내 삶이 끝난 거예요. 아니, 젊잖아. 아직 50도 안 됐잖아, 어머니가. 그죠? 근데 내가 조금 변화를 줘야지 내가 더잘살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, 돈 뽑은, 금전 뽑은 너무 걱정하지 마. 그러니까 뭐, 신랑이 벌었든 내가 벌었든 간에, 그리고 내 타고난 태생에 돈은 있어. 그래서 뭐 금전에 환란이 돈이 많거나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자의 사주는 아닌데 내가 먹고 쓰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생활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금전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이런 균이 생기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머리에 너무 잡생긴 것만 갖지 마요. 그러니까 생각만 너무 많아. 머리에 뜬구름만 잡고 있지 결과적으로 하지 않거든. 노력을 조금 하라 이거야 내 얘기는. 그럼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눈은 안 아프세요? 나중에 백내장 조심하세요. 눈이 조금 시력이 나중에 좀안 좋아질 것 같아. 52살 됐을 때는. 딱히 뭐 건강 크게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이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뭐 삶은 그냥 사는데 그냥 지금은 내 자신이 조금 좀 적이 안 가봐.
자꾸 내 자신하고 창피하다는 생각 자꾸 하고 도망가려고 자꾸 숨으려고 그래. 그런 마음 버려요. 네. 안 사는 게 뭐 죄야? 그죠? 그냥 살 대로 살면 돼. 내가 봤을 때는. 사방이 내가 보기엔 못하진 않았다. 근데 갑자기 변했다 그러죠. 아, 예. 그죠? 예. 못한 서방은 아니고 막 폐급 이런 쓰레기 서방은 아닌데 갑자기 서방이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 해운년 쌀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혹시 그 집을 이동하지 않으셨나요? 이혼하면서 제가 나왔죠. 어디로 나왔어요? 거여동이요. 송파. 거여동 쪽으로? 네. 그래. 거기 뭔가 집을 이동하면서부터 조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바람이 조금 있어. 네. 집 기운이 내가 보기에는 이 집이 조금 어둡게 보이거든? 되게 밝은데 앞에도 트여있고 환하고 내가 보기엔 집이 좀 어둡게 보여. 이 집 터의 기운이. 아. 그래서 이 집이 좋은 터는 아니다. 그러니까 한번 집은 예를 들어서 한번 옮길 생각에서 한번 네, 옮겨도 괜찮아. 예. 그죠? 예. 그럼 그 집을 이동을 한번 하세요. 네. 그러시면 괜찮아.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아들 내미는 네. 2월 3일이니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. 얘는 또 성격이 있어요. 네. 엄마랑 정반대네. 덩치도 크고. 예. 엄마는 딱 엄마 보기에서는 되게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조금 이 성향이 조금 난폭해. 네. 그러니까 애가 뭐 쉽게 얘기해서 욱이 많아. 네.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 있지. 왜? 이런 게 되게 많은 애예요, 우리 아들이. 네. 그래서 우리 아들은 엄마가 뭔가를 얘기할 때 좀 차분히, 원래 성격 차분해서 지금 말도 없고 그러잖아. 네.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고 답답한 거 싫어해요. 네. 그러니까 뭐 싫으면 싫다, 좋으면 좋다, 해야 되면 해야 되겠다, 안 하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해줘야 우리 아들이 의사 표현에 한 거에 대해서 뭔가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.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고 뭔가를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? 지금 아직 딱히 뭘 자리를 못 잡아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쪽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? 아직 그것도 길을 못 잡은 것 같아요. 그 길을? 얘는요 내가 보기에는 좀 게을러요. 맞아요.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아. 네. 누가 쉽게 해서 쌀이 있으면 이 쌀을 누가 떠 먹여줘야 돼. 떠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뭐 기도를 해준다, 뭐 빌어줘야 된다 이걸 떠나서 애 성향 개선을 먼저 해야 되고요. 이는 네. 지원을 딱 끊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지원이나 부모가 지원을 아예 딱 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냅둬야지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 내미 절대 말 안 들어. 왜? 내가 왕이거든. 얘는 독구다이가 있어요. 네. 내 성향이 최고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. 나에 대해서 뭘 알려고 하지 마. 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지원 있죠. 금전적인 지원을 빼세요. 뭐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얘는 네.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대충 자기 돈이나 벌어보고 자기 뭐 생활할 돈만 있으면 그냥 생활하고 그냥 무슨 네. 말 하는 줄 알죠. 뭐 당장 네. 내일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.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좀 내가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 보여. 네. 어머니. 네. 그러니까 얘는 얘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얘는 원래 움직인 일을 해야 되거든. 네.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포크레인 기사든 뭐를 하든 네. 움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계통으로 조금 알아봐요. 네. 그러면 괜찮아요. 아. 근데 움직이는 계통 쪽이 아니면 큰 재미 없을 거예요. 네. 궁금한 거. 다 물어봤어? 네. 그럼 됐어요. 그러니까 아들은 조금 게으르긴 한데 네. 자기가 뭔가를 재능을 찾으면 네. 괜찮고 그리고 특히 여자. 네. 여자 같은 거 좀잘 만나가지고 좀 케어를 하면 오히려 결혼을 좀 일찍 시키면은 네. 오히려 그 여자, 예를 동거가 돼, 누구랑 살면 그 사람 덕에 못 이겨서는 해. 근데 부모 때문에 뭔가 하진 않아. 네. 성격이 무서운 게 없어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그래. 근데 얘는 조금 지원을 얘는 원래 포크레인이나 원래 이런 것도 괜찮아요. 뭐 이렇게 뭐 파고 이런 거 있죠. 네. 그런 것도 괜찮아. 그런 거 나쁘진 않은데 그 자기 선택을 잘 해야지 이제 직업 선택은. 저는 그럼 애정운이나 남자 그런 거는 어때요? 남자 없어? 있죠. 그러면서 뭘 물어? 아니니까 앞으로 어떤가. 뭐 만난 남자? 네. 결혼하는 거는 50이 넘어야 돼요. 네. 그냥 지금은 2, 3년은 연애만 해. 네.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는 바람 같은 남자야? 네. 같이 살 남자는 아니라고? 네네. 알고 있지? 네. 그냥 바람 같은 남자라는 거. 알면서 뭘 물어?
다 얘기했는데 내가 그냥 이 남자 그냥 흡착한 남자 같이 서로가 혼인신고 잉크할 남자가 못 된다고 알고 있잖아. 네. 그래서 뭘 얘기해. 그럼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해도 되는 50하나 50세 또 그런 결혼의 기회나 혼인의 기회는 있는데 네. 남자 선택을 되게 잘 해야 돼요. 네. 근데 뭐 결혼을 뭐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니까 그거는 네. 본인은 뭐 남자 없이도 못 살아요. 네. 근데 50하나 50 남자들은 그때 좀 잘 만나서 기회가 되는 남자를 만나서 잘 연애를 하시라고. 네. 그러면 괜찮아.